보루야, 빨리 유치원 가야지. 빨리 내려와. 엄마, 나 늦었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이거 고다닥 먹고 빨리 유치원 갈 준비해. 빨리 가. 나 그냥 이거 들고 가면서 먹을게. 그냥.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하고. 요르는 보냈고. 리아야, 아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는? 학교 갈 준비 안 하고? 아들! 아유. 아, 잠깐만. 아들 화장실에서 아직도 있는 거야. 빨리 학교 가야지. 늦어. 아니, 빨리 나오라니까. 방구만 나와. 이 아유, 진짜 이대로 못 살겠다. 빨리 나와. 학교 가. 빨리. 늦었어. 나온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똥을 못 싸. 리아야! 야, 아침에니까 오지고 지레기 한번 축구 한판 해야 되는데. 안 돼, 진짜 지려버린단 말이야. 왜 그래 리아야? 아니 왜 그래? 한대 더 칠래. 재밌다. 우와, 터지기 3초 직전! 나오기 3초 직전! 오줌 싸야지! 이게 뭔 소리야? 리아야! 너 설마! 똥을 싸는 거니? 세상 사람들! 리아가 똥을 싼답니다! 중대 사태다, 중대 사태! 다 모두에게 알려야 돼! 얘들아! 큰일이야! 우리 학교에서 역사에 남을 엄청 대사건이 일어났다고! 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바로 오늘 우리 학교 화장실에서 리아가 똥을 쌌어. 더럽고 추악한 똥을 쌌다고. 어떡해, 리아가 우리 학교에서 똥을 쌌다고? 감히 학교에서? 그래,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전교생이 하는 그 첫 번째 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룰, 바로 이 신성한 학교에서 똥을 싸면 왕따가 되지. 나 똥 안 쌌어. 똥 싸게 녀석 왔구만. 똥 안 쌌단 말이야. 이 녀석이 똥을 안 쌌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지. 내 엉덩이를 만져보시지. 볼까? 아니! 이 녀석 똥 싼 흔적이 없군. 만약에 이 녀석이 똥을 쌌다면 엉덩이에 탑블레이드를 돌려버릴 뻔했지만 그럴 일은 없겠는걸. 하여튼 주의하라고. 만약에 이 녀석이 학교에서 똥을 싼다면 이 녀석은 우리 학교에서 넘버원 왕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알았죠. 한 번만 봐주겠어. 들어가. 똥싸게 녀석. 너 왜 그래? 야, 김리아, 너 정말 똥 쌀 것 같이 지금 표정 짓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아. 만약에 이 녀석이 또 학교에서 똥을 싼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너는 엉덩이에 탑블레이드 10개를 돌려버릴 거야. 알겠지? 안 돼. 각오하라고. 안 돼. 야, 김리아, 너 학교에서 왜? 똥 싸기만 해. 내가 그날부로 우리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다 소문낼 거니까. 안 돼.
아유 얘들아 미안하다 좀 늦었지? 아유 이거 얘들아 다 왔네? 네. 아 좋았어 이게 아이, 선생님이 오늘 좀 늦은 게 오늘 선생님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내 머리 위에 똥 쌌어라는 책인데 위아에 뭐 문제 있네 혹시? 아니요 아니 없어 계속 말아도 되지? 야! 하여튼 이 똥 쌌어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 배변 활동이 뭐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오늘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나는 이거 똥을 어떻게 쌌는지 알고 있는 사람 이거 손들어 봤어요 저요! 아이 뭐지 태택이 말해보겠어 똥은 말이죠 밥을 왕창 먹고서 화장실에서 하면은 나와요 어이, 리아야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니 혹시? 아니요 쌤 아 괜찮아? 네 알겠어 하여튼 이 배변 활동에는 말이죠 태태기가 말했듯이 아주 열심히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변에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말하자면은 질끈 뭔 냄새야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선생님 리아가 똥 싸요! 얘 뭐야? 얘 뭐지야 이게? 아 김리아 당장 나가! 더러워! 이 녀석은 우리 학교의 규칙을 어겼어! 이제부터 학교에서 넌 왕따야! 엉덩이에 탑블레이드를 돌려주지! 미호야! 미호야! 벌써 냄새 나지 않아? 응? 더러운 똥쟁이의 냄새가? 응? 이거는 완전 똥쟁이의 똥 냄새야. 아 미호야, 미호야 잘 봐. 내가 냄새 어디서 나지 볼게. 어디서 나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나도 한번 맡아볼래. 여기서 잔인한 냄새가 나 역겨워. 더러운 똥 자연스러운 거야. 아유, 뭔 자연스럽게 똥 싼 녀석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 중에 똥을 쌌냐? 더러운 녀석. 그러니까 네 똥으로 아주 그냥 화성 탈취 찍을 수 있겠어. 어제 너 때문에 교실에 똥바다가 돼가지고 청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더러운 녀석아. 얘 엉덩이 봐, 쟤. 당장이라도 똥을 쌀 것 같잖아. 얘들아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만 똥쟁이 녀석 또 화장실 간다 아 쟤 또 똥 싸러 간다 똥 오늘은 걱정 없이 쌀 수 있겠구만 애들한테 선물로 이 똥을 맛있는 걸로 만들어줘야겠어 똥을 동그랗게 만들었어 초복 살짝 녹인 다음에 초복 종이에 감싸면 초콜릿 똥바 와우 애들한테 맛있게 먹여야지 그래 담미요 네 그다음 태태기 나 그다음 김리아 또 어디 갔어? 김리아 똥 싸러 갔어요, 선생님.
아니 진작 말 좀 하고 갈 것이지 이거. 아유. 어? 선생님 똥 싸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빨리 하죠.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선물 있었어요. 뭔데? 힘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맛있겠네. 너희들도 하나씩 먹어. 아 고마워 똥쟁아. 초콜릿이잖아. 와. 왕따는 탈출이다. 헤헤. 어제 한입 먹어볼까? 나. 냥 여기 뭐야? 옥수수가 들어가 있지? 새로운 초콜릿인가? 뭐야? 콩나물도 씹혀 이거 뭐야? 맛이 왜 이래? 뭔 맛이야 이게? 맛이 왜 이래? 왜냐면 내 똥이거든. 뭐한테 다 이럴 거야?